부여금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나의 가길 다가도 나와
나를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의 성님은 아름다워.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원할 길 가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도 괴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첫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 것이었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았던 나와 항상 같이 가여주시고 신이 홈을 다할 때 악마의 기도를 죽신 물리 책상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한 거야 그날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조선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참고이 거봉해 주는 높은 산성대와 함께시네. 동원 모기시네 그들 내 눈이고 나도 친히 주를 뱉디하라. 주는 첫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다.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인데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인데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가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군에 예수 보다 그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눈물을 못해 예수님만 사랑하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인가 해 예수님만 알아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너의 생명 다할때 생명 다할 때까지
나를 기쁨과 아끼는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자기 손을 나의 사모함 양의 무늬를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일도 없이 거친 그래서 갈 길로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가 조수조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재하와 하도다 나의 진정사 예수여 응소조차 반갑고 나의 주를 한모한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싸움이 근심 걱정 없어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주와 한모한 자 주와 들을 한모한 자 들어가 오던 지방에 길을 잃은 남대를 두고 찾아왔는가 들어가 들어가 오던 지방에 주와 고한 주와 고한 주와 주를 한몸한 자에다 달려다 비고치 않네 천성군을 향하여 열려 발을 넣도록 달려다 달려다 비고치 않네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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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한 자 주를 한모한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은혜 아래 주의 영광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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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 자신이 보기에 아니면 내 가족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패배자고 인생의 낙오자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생의 중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어쩌면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나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때때로는 수많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 좌절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좌절할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봤더니 이 성격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까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을 아무리 고치려도 고쳐지지 않고 비뚤어진 내 성격.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이 사람들에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상처 주기를 좋아합니다. 성격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는 한 가지 때문에 항상 교만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지위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직분이 높다고 해요. 돈 많이 갖다고 그 사람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인격을 보고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폐인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 지나온 발자취로 돌아오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옛날 그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 똑같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능력 주셨고 가장 귀한 사역자로 서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저 사람 가장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경의 예수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능력의 종, 축복의 종, 은사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천재라고 부르는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민족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특권층의 사람입니다. 신분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태어날 때는 태생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대단한 재력가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명문 가문이 아니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러한, 대단히 어쩌면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이런 시민권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이 집안에서 이 사람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명문 율법학교라 하는 가말리엘의 이 율법학교에서 이 사람은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전생에는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학문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예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지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일부 지역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바로 출입구라 해도 간이 아닌 이 마게도니아에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바로 이 바울로 통해서 유럽은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에 이 사람은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이 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 바울 몸에 가지고 있던 천조각을 가져다가 귀신에게 갖다 얹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얹으면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든 사람이 갖다 얹었더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이 병든 사람이 다 치료가 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쪽하기도 능력이 나타난 사람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이 치료될 걸 믿고 나갔다가 치료가 되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뜬 이 옷자락의 능력도 이 바울도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능력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땅에서 14년 만에 자신이 셋째 하늘 올라갔다 온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인데 본인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위대하게 서신 사람을 하나님이 가시를 박아놨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세 번을 기도했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가시를 박아놨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 고린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후서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세 번을 주께 간구를 했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노라고 말씀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난 너 가시 못 뽑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만성 두통,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만성 안질.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위대한 주의 종, 셋째 하늘 가지고 올라갔던 내려온 사람, 성경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은 손수건을 앞치마만 갖던데도 다른 사람 몸에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며 병이 치료되는데 자신의 몸에 가시는 뽑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학자들이 말한 대로 간질병이었다면 위대한 주의 종이 말씀 전하다가 나가 떨어져 순식간에 넘어져서 몸을 비틀면서 거품을 뿜어가면서 이렇게 쓰러진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그 가장 위대하게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뽑아주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위하여. 이 자고란 말은 스스로 자 높을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 스스로 잘난 척 할까 봐서, 너 스스로 교만할까 봐서, 너 스스로 자랑할까 봐서, 네가 했다고 할까 봐서, 그래서 너에게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때때로는 사람의 가시를 내게 박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너 잘난 척 할까 봐서, 네가 혼자 다 한 것 같이 할까 봐서, 너 교만할까 봐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시는 다 있습니다. 이 가시를 평생 내게 박혀서 주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늘 아프게 합니다. 사람의 가시, 그 다음 물질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가시는 평생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위대하게 쓰시면서도 내게는 가시가 누구에게는 한두 개는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시면서 가시를 주셨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영접한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다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질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름이 끼칠 만큼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도 죽였습니다. 바로 이 주동자가 나중에 바울된 사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일곱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집사 중에 집사, 최고의 집사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함에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돌로 치는데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된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고 잡아서 목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기가 있습니다. 늘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이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게 됩니다. 이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지라. 이 빛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이 땅의 생명의 빛을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했던 이 바울이 바로 9장 4절에 성경에 나타나기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더러움에 소리소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러한 현상은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땅에 엎어집니다. 오늘 예수 만난 사람은 고개 쳐돌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이 현상입니다. 빛을 영접하면 바로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졌을 때에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더러움의 소리 있어.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 소리인가요? 하늘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울같이 사울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엎드려지는데 엎드려졌더니 하늘 소리가 들리고 엎드려졌더니 하늘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귀가 열려버립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지는 사람은 말씀의 귀가 열려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듣는 대로 내게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빛이 되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빈무덤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 부딪히니까 썩은 시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했더니 땅이 엎드려졌더니 말씀의 귀가 들려오는데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지시하세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오늘 땅이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졌을 때 말씀의 귀가 열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지시합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인생을 그분이 컨트롤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반드시 그분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섰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울만 선택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따르세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엎드리시고 엎드리시면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귀 열렸더니 나를 지시하시고 나를 지시하더니 내가 구별되더라. 사도행전 9장 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것이 안 보여버려요. 눈은 떴는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 잘 보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반드시 세상 눈이 어두워질 때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은 바로 이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일어난 현상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받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전도합니다. 잠시 전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더니 즉시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바꿔질 수 있나요? 빛을 만나야 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서 모였다면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교회에 모였다면 성령의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예수 이야기, 모였다면 교회 이야기, 모였다면 은혜 이야기, 모였다면 믿음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죠. 성경 강좌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곧 전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이 부하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다니는 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길까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삭트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올라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능력 나타내는 것이 자신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머니 배에서 나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 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말씀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가장 난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잘난 척만 하면 가시가 나를 고통을 줍니다.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바울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 바울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서시기 원합니다. 위대하게 서시기 원합니다. 능력 있게 서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자고 할까 봐서 가난의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질병이 계속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내게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럴까? 그 가시가 되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우린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이 가시는 때로는 내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날마다 자기 육을 죽여야만이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여, 목회 현장에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목회 현장에 죽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케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울은 자기의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우린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이 유혹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 앞에 자신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을 내가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이 사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낮아진 모습에서 얼마나 바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는 작은 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낮추는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날마다 죽는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라. 이 사람 아무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 오직 그분의 십자가, 이 능력만 그는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무리 걷습니다. 그런데 환경 바라볼 때 그럼 빠져들어갑니다. 왜 시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절망에 빠지십니까? 늪속에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허우적거립니까? 당신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시면 시험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나를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은 바로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그러므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좀 더 성경 말씀은 깊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괴수요. 이 사람이 주님 일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죄 많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은혜 받으면 내 죄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손에 쥐어줘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감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 생활에서는 나 중심, 이기적인 중심, 개인주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반드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외치는 소리마다 점점점 그런 변화되어 가면서 로마서 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의롭게 합니다. 우리 죄인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 사람의 설교 속에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한국 강단은 예수 피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하늘 찌르는 지식이 있달지라도 재물이 있달지라도 교회는 결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까?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나니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현 주소입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사명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기를 너희는 제단의 불을 끄뜨리지 마라.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어디에 불을? 제단의 불을.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절대로 밤낮 없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꺼졌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성전된 내 몸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내가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고 은혜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명의 불이 꺼졌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이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 손으로만 불 받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불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나요? 아니면 은혜의 불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단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갈렙 산에서 간절한 기도의 그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 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 내려주십니다. 요사이 제 목회 현장에는 과거에 가장 좋았던 7시간의 기도가 지금은 바쁘지만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3시간씩 엎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 목회자 택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수천 명 되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은 생업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물질 때문에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소원에 저게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성도를 위한 소원 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목사 성도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올 때에 성경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뢰었다는 것은 아뢰었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에게도 기도했더니 불 내려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기도했더니 불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여 나도 기도하기 사오니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기도 드린 중에 하늘에서 주여 불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나는 부귀영화가 한 몸에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이 사람만큼 못합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금이 풍부했던 사람이고 그런 왕입니다. 세상 나는 권세도 떨어뜨리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고 거기 방심하지 말고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하늘 찌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날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불 내려왔고 엘리야에게도 불 내려왔고 오늘 솔로몬에게도 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서 이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여 내게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불 보내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이 밝아지기 원하고 목회 현장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불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강직하게 서시는 바울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우리 오시는 예수님은 따라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불을 주노라. 나는 땅에 불던지로 왔노라. 내 육이 땅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에 되어 있어요. 내 육에 이 불이 붙어버려야 돼. 그럼 육은 태워집니다. 혈기가 죽어져. 성령이 불 받으면 혈기 죽어요. 육의 것이 죽어버려. 정욕이 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나요? 영적 생활만 남아요. 주여 내 속사람이 바꾸어지기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완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던 사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원수 같은 짓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이 잡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쓰시지만 이 사람의 근성이 바꿔지지 않고 본질이 바꿔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박아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이 가시는 뽑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좌우할 때 이 가시는 다시 나를 고통을 줍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바울 같은 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작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도 이 불을 주세요. 우리 사명의 불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전도의 불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불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교회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나라의 한국 교회의 가장 중심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